한국과 수교 30년이 된 베트남에선 요즘 한국어 배우기 열기가 뜨겁습니다. 관련 학과 신설이 늘고 교육 방식과 진로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데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말에 같이 자전거 탈까요? 아, 좋아요. 어디에서 탈까요? 한강에서 타요. 아직은 한국어가 어려운 것 투성이지만 강의실엔 배움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수업을 마치면 QR코드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험도 치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보춘마이입니다. Với cái cách là luyện tập của em thì em hay luyện tập mỗi ngày bằng cách là ghi âm lại. Và em cũng hay cố gắng, em mạnh dạn để lên thuyết trình hay là giao tiếp với mọi người nhiều hơn ạ. 저는 18살입니다. 꿈은 của em là trở thành một phiên dịch viên hoặc là một thông dịch viên cho những người nổi tiếng hoặc là những người có tầm ảnh hưởng lớn như kiểu là đại sứ quán giống như là cô Minh ạ. 베트남에선 한류를 타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독일어와 함께 제1 외국어가 됐습니다. 한국어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기관은 50여 개로 크게 늘었고 일부 대학의 입학 점수는 최상위권. 이 학교도 최근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고 어문학 중심의 기존 과정보다 한층 진화한 디지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희 학교하고 한국의 한 대기업과 그 전략적인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통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노이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허엉 씨.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석사 과정까지 밟으며 한국어를 배워 기업 통역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보다는 한국 회사의 대우 더 좋아서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교육 과정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주로 그 듣기라든지 독해 위주로 공부했어요. 쓰기도. 그래서 말하기 기회 아니면 연습은 별로 없다는 점은 제일 아쉬운 점이었어요. 부족한 부분은 일상에서 스스로 채워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알바했고 한국 사람들을 대화 듣고 따라하거나 아니면 한국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많이 들어서 많이 봐고 듣고. 한국어 교육이 양국 간 교류 이해의 시너지를 키우려면 베트남인 교사 양성과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베트남에 대한 한국 측 연구 부족 등도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많이 그 한국에 대한 연구보다 많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저와 같은 베트남 사람이 한국으로 베트남 문화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 세대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연구도서 보급과 한국학대회, 장학금 등 한국어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우선 관심사항으로 두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개선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월드 김종욱입니다.